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괴롭혀요. 괴롭히는 게 절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미르 씨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르 군이 없으면 허전해서 살지. 심지어 승우 형은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에 왔었어요. 아, 진짜로요? 정말요? 네. 지호 형은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꼭 했고요. 아, 그럼요. 우리 진희 씨는 뭐 했어요, 준희 씨는? 준희 형은 바빴어요. 준희 씨는 일하느라 바빴죠. 네, 바빴죠. 일이 그렇게 많았어요? 내가 병원 안 갔나? 안 오셨습니다. 갔어요. 나 기억나요. 저 왜냐면 병원에 입원을 우리 100 시간 동안 얘기했잖아요. 처음 아팠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한 번씩 왔었는데 네. 제가 두 번째 아팠을 때는 집에만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건 집에 있으니까 안 오지. 민주주의 국가인데 자기 자유를 줘야지. 지금 한마디 더 하시면은 지금 좀 불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만날 펼칠 것 같아요.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세요. 좋겠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이 문자 물어볼게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엠블랙 오빠들은 못하는 게 뭔가요? 한 분씩 못하는 게 뭔지 짧게 정말 완벽하시니까. 저 수학. 수학. 수학이요. 그럼 저 국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뒤에 분은 영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네. 아, 네. 저 수학. 수학. 저 단소. 아 진짜. 아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안 나요. 아 진짜로. 네. 회활량이 좋으신데 노래 그렇게 잘하신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날 수 있어요? 진짜 풀로 필 이런 거 나거든요. 예, 단소는 안 나요. 아무리 불어도. 단소가 좀 어려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국 이제 저희 악기잖아요. 네네. 근데 단소는 저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오. 근데 예원 씨가 가르쳐주면 되겠네요, 승우 씨를. 안 날걸요? 뭐 이렇게 재밌어요? 아, 그러면 우리 미르 씨는 뭘 못해요? 저는 영어를 살짝. 아, 그런 거 하지 마요. 영어 잘하잖아요. 아니, 제가 영어를 잘못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음이, 무조건 저희 선생님은, 예. 무조건 혀를 이렇게 말아줘라. 어떻게 말해요, 그럼? 그러니까 뭐, 사과 한번 해주세요, 애플. 예, 네, 애플 말고, 엘 하면 알아요, 엘. 엘 발음 들어보면 딱 알아요. 엘. 무조건. 그게, 엘 앞에는 한국이었는데 갑자기 끝에 혀가 말리네요. 엘. 그 F 발음을 무조건, 막 프레스트 막 이렇게 프레스트. 네, 뭐 이렇게만 알려주고 제가 좀 몰랐는데 여기 와서 되게 지적을 많이 당해서 발음을 되게 많이 교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지호 씨는 못하는 게 뭐예요? 리코더요. 아 진짜. 정말 못하는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리코더 저 중학교 때 수행 평가 리코더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살려요, 디데이가. 지금 죽겠죠, 살려주세요. 네, 저 스타크래프트 흥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천둥 씨는 뭘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진심이 담겨있어서 어떻게 장난을 못 치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냥 엠블랙 분들은 모든 걸 다 잘하세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가수니까 노래 춤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라이브로? 아이고, 뭐 들을까요? 이번에 제목은 알면서 그래. 알면서 그래. 엠블랙 잘난 거 알면서 그래. 네, 이번에 랩하겠습니다. 네. 네, 라이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면서 그래. 이 노래 들어봤거든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알아. 잠깐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너를 두고 어떡해. 그래 그때 네가 미웠어. 네가 싫었어. 난 매일 반복되는 다툼에 지겨워. 받아줄게. 해낼 수 있어. 우리라면 둘이라면 죽고 못 살던 우리 사이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더 가까이 내게 다가와. 다시 돌아와. 내게 너뿐인데 잠시 몰라봤던 건 미안해. 이렇게 네 앞에서 약속해. Come back and be my lady. 정말 내가 싫어졌니. 그런 내가 미워 눈도 마주치지 않는데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제발 그만 와. I'm sorry.
fly, 약이 있어 sky. 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너 먹고 널 위해 깨어 있으니 네 이름은 내 입에 항상 빼어 있으니 잘 짜증내고 화내도 좋아. 네가 내 곁에만 있어준다. 자칭 내고 내게 화내도 내 눈에 네 뽀뽀여 말은 안 해도 제발 이렇게 네 앞에서 약속해. 아, 저 랩할 때 두 번째 좀 웃어가지고. 네. 아,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근데 처음에 정말 네. 즐겁게 시작했는데, 네. 라이브는 정말 완벽했어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랩은 정말 라이브가 완벽해가지고, 지금 문자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예. 1854님, 모나리자라는 또 다른 매력, 진짜 너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이 노래도 너무 좋잖아. 감사합니다. 네, 생복이 님이, 알면서 그래 무대에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여자 댄서분이 올라온다는데. 네, 네, 네. 봤어요, 봤어요. 어떠세요? 좋으신지? 좋아요. 재밌어요. 어, 네. 그럼, 그렇게 네. 하는 게? 네.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저희는 댄서분들이랑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다시 때 한번 했었고, 네. 그 이후로 또 이렇게, 알면서 그래 때 하게 됐는데, 네. 되게 즐거워요. 어, 살짝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네. 헤어진 네. 연기를 한다든가. 네. 연기는 어떠세요? 무대 위에서 연기는?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까지 해야 되니까. 네. 사실 저희가 연기를 좀 해요, 솔직히. 네. 아, 제가 연기 연습 좀 많이 해요. 네. 봤어요, 제가 그거 여자분과 그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그런 연기 말고 제가 저 혼자 차 타고 가거나 그럴 때 예. 거울 보면서 연기 되게 많이 연습하거든요.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연기로 쓰는 거. 그런 게 좀 나온대요. 아무래도 연기자 집안이다 보니까. 아, 근데 팬분들 너무 질투나시겠다. 맞아요. 이렇게 멋있는 오빠들이, 그쵸? 아니, 근데 그분들은 진짜 되게 사적으로도 친한 그런 동생 네. 친구들이라서 뭐 그렇게. 그런 건 없다. 네, 질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 그런 감정 없이 다 이래요. 이게 푸른데 누가 그런 거 일한다고 무슨 그분들 좋아하고. 두 분도 모르겠어요. 그런 감정 없으신 거예요? 전혀 없이 이래요, 저희는. 전혀 없어요, 전혀. 왜냐면 저는 이제 광희 씨 성형 전 얼굴 다 보고, 성형 전 얼굴도 다 보고 했으니까. 아, 정말 보기가 좋아요. 아, 정말요? 네. 저희 앞으로 열심히 연습할 테니까 많이 많이 차 안에서 들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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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엠블랙 다섯 분 함께 해주셨는데, 네. 저희 DJ 처음으로 했는데 어때요? 너무 진행을 잘하시고, 예. 오늘 이렇게 즐겁게 또 힘든 이제 스케줄을 마치고, 네. 이제 힘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승우 씨 감사합니다. 승우 씨가 살려주셨어요. 강현 씨가 네. 되게 제 생각에 되게 잘했거든요. 예, 예. 근데 본인 능력치고 잘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되게 그 쉬는 시간마다 되게 자체가 하시는데 그러실 네. 필요 없고 편안하게 앞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준희 씨, 제가 이따 전화 드릴게요. 통화로 할 말이 많거든요, 제가. 오늘 일에 대해서. 네, 연습이 있어서 안 받을 겁니다. 아, 우리 제일 봐요, 네. 우리 천둥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기 나왔는데 사실 제가 말을 많이. 네, 아니에요. 근데 오늘 네. 나와서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됐고. 네. 정말요? 네. 어제 그리고 제가 M카운트다운 하는데 네. 정말 멋진 화환이 왔더라고요. 딴따라방 누나가 네. 그렇게 보내주신 거 저도 봤어요. 정말 큰 힘이 됐겠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매 앨범마다 이렇게 와주시니까. 광희 씨 부러워요? 저도 그런 누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화환 보내드릴게요. 아, 예. 지호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 사실 제가 더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사적으로 두 분 다 너무 잘 알고 네.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근데 또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즐겁게 얘기하고 갑니다. 와, 그럼 마지막으로 미리 씨도 한마디 네. 해주시고요. 오늘 처음 왔는데 네. 너무 매끄러운 진행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떨리네요. 네. 다음에 나오면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멋있는 다섯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지호의 내 꿈에서라도.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